그 이제 장내 미생물 중에서 이제 좋은 균들이 그 먹는 밥이 식이섬유라고 식이섬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걸 껍질째 먹으라고 껍질. 강조하시는 거죠? 그럼 이 과일을 껍질째 먹으면은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좋은 균들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이섬유 이제 껍질째 먹는다는 이제 그런 개념보다도 되게 이제 껍질째는 이런 식이섬유도 있겠지만 파이토케미칼들이라는 것은 이제 화학 물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이섬유만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채소나 이런 줄기들이 있죠. 줄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야채 같은 걸 먹는 경우도 이제 줄기도 있고 그리고 푹푹 삶다 보면은 아주 부드러워지는 이런 그쵸.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삶으나 이게 그냥 가닥 이런 부분들은 대개는 식이섬유로 안 봐요. 그거는 그래요? 셀룰로스로 해가지고 그냥 절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이좀 녹는 이런 식이섬유가 사실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미생물들이 이제 밥이 되는 아, 거예요. 소화가 되긴 돼야 되네, 돼야 되는 이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효소는 이걸 분해를 못하고 미생물만 분해하는 그런 채소류 이거를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섬유들은 좋은 균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쵸. 프리바이오틱스. 아, 그러면 그 이제 파이토케미컬 말씀하셨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거는 이제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맞나요? 그렇죠. 이건 파이토케미칼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 그거예요. 채소나 어떤 식물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에다가 발라놓은 독이에요. 독. 우리 식물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어때요? 도망을 가버리고 아니면 지가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격성이 있고 하니까 이 동물들은 어떤 자기 몸 안에다가 적어 공격에 대해서 방어물을 많이 안 만들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아니 식물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식물은 어떤 군락지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먹게 되면 내가 너도 죽일 거야 그쵸. 하는 이게 물질이 껍질에 다 발라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물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소량을 쓰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파이토케미칼의 주 역할이 어떤 거냐면 대개는 이 유전자 변이를 조절하는 데 역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떠한 유전자들을 조절해 준다 이런 게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서 유전자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삼중 음성 유방암이다. 그러면 신생혈관을 많이 만드는 그런 변이된 유전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 레스보라토리라든지 아니면 캐르세틴이라든지 뭐 피세틴이라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이런 부분들을 억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같이 써주고 또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됐을 때는 여기에는 어떤 파이토케미칼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 환자의 유전자 소견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에는 후성 유전학적 치료를 하거든요. 그 후성 유전학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제 장에서 이제 숙변과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잖아요.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암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직접 이제 이게 면역하고 관련이 되죠.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숙변이라고 들어는 봤죠. 오래된 변 아닌가요? 그렇죠. 숙변이. 그런데 숙변이 어디가 있는 변이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이게 그 개념에 따라서 우리 환자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대장 내시경 받았는데 깨끗하다겠다. 그러니까 난 숙변이 없다. 그렇군.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할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개념은 변비가 있어가지고 대변이 못 빠져나와서 체해 있으니까 이게 숙변 아니냐 그쵸.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변비예요.
다 쓰느니 네. 그러니까 이 변이 다 빠져나가고 네. 그러면 대장 내시경 하면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변이 없는 거지. 네. 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여요. 네. 그런데 숙변은 우리 대장 내시경은 바짝바짝하니 윤기가 나듯이 하잖아요. 네. 그 껍질을 벗기는 게 숙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특히 이제 나쁜 균들이 그걸 만들어요.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네. 장 벽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점막이 있어요. 점막이. 네. 우리 대장 보면은 점막이 있는데 네. 이 점막에다가 균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 근데 이 균들이 외부에서 항생제가 들어오거나 다른 지를 공격하는 균이 들어오거나 곰팡이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지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다가 필름막을 하나 만들어 놔버려요. 네. 그리고 필름막 속에 숨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름막 속에 들어있는 균들이 있는 곳을 숙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커피 관장 같은 거 여기가 열심히 하잖아요. 네. 한 번 하면 안 떨어져 나와요.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녹아가지고 네. 떨어져 나와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 관장을 하고 변을 다 끄집어 낸 후에 네. 이런 그 커피 관장이나 이것을 계속하면 정말 고약스러운 냄새가 나는 쑥색 있죠. 네. 그런 변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그게 숙변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숙변은 네. 변비에 있는 변하고는 이게 떨어져 나오면은 네. 이게 안에 가서 이제 점막에 상처 있는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숙변이 있으면 노출이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약을 써도 소용이 없어. 일단 벗겨내고 나서 숙변이 떨어져 나와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연고를 발라주는지 뭘 하든지 간에 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바깥에 상처가 나면 우리 연고 바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장 안에도 연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초유예요, 초유. 초유 속에 보면은 이민호글로빈 A라는 면역세포가 있어가지고 네. 장 이렇게 그 먹어주게 되면은 그걸 깨끗하니 이렇게 상처를 낫게 해주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돼서 우리가 좋은 균들이 네. 들어가면 이제 상처가 손상이 되면 네. 이제 장이 이제 그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나쁘면 우리가 좋은 물질은 못 들어가고 나쁜 물질은 장 안으로 들어가게 이런 네.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숙변을 제거하고 상처가 깨끗해지면 좋은 것은 들어가고 나쁜 것은 못 들어가게끔 다시 장의 점막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뭐 관장을 이제 뭐 커피 관장 이런 걸 안 하신 분들은 숙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네. 음식 습관이 나쁜 사람들은 뭐 네. 조금 있는 숙변 정도야 어느 누구든 이제 다 있으니까 네. 괜찮하지만 내가 음식 습관이 나쁘다 네. 어떤 장에 대한 어떤 불편한 증상이 없더라도 네. 나 맨날 고기만 먹고 술 마시고 네. 예? 뭐 튀긴 것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나는 숙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제거를 해줘야 내 건 면역이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너무 또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은 뭐 네. 커피 관장을 막 하루에 막 너무 자주 네,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또 문제가 있는 게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이 고갈돼요. 아. 네? 전해질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어느 한 시기를 정해 가지고 뭐 커피 관장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네.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딱 그 시기 동안에 해서 숙변을 한번 제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노상 숙변을 한다 해갖고 1년 내 하는 분들이 종종 만나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면역을 떨칠 수도 있고 유해하게 되게끔 그런 부분들이 되죠.